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꼭이요. 이제 23세 되시는 무인생 분들 2020년 좋습니다. 열매가 지천에 깔려있다 하세요.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되는 운이에요. 그래서 올해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시기다 하시고 욕심만큼 노력해라 하는 운세이고 전반적으로 아주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이제 연애운은 그닥 좋다 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애정으로는 큰 기대를 하지는 마세요. 올해는 35이 되는 병인생 분들은 하는 일에 좀 고심을 하겠어요. 그래서 올해는 마음 안정이 힘든 시기고 옮길까 그냥 내가 여기에 있을까 이렇게 좀 고심을 하는 운이 있고 좀 마음이 뜬 듯이 내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듯이 하고 괜시리 서운한 마음만 들어요. 올해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해도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형국입니다.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운세가 나아지는 형국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. 너무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. 갑인생 47살 분들은 2020년에 하는 일에 고심을 좀 하겠어요.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민이 많겠지만 병인생 분들과는 다르게 이동했을 때 운이 좋기 때문에 고민한다면 가라 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하는 운세입니다. 초반에 조급해하는 마음만 잡으신다면 전반적인 운은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민생 59세 분들은 올해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겠습니다. 금전으로도 답답한 수전이고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또 뚜렷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합니다. 그래도 안 좋은 거 내가 미리 알고 살펴가시는 게 좋으세요.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유행은 올해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경인생 71세 2020년은 건강을 좀 조심하라 하십니다.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으니 평소보다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올해는 벌리기보다는 내려놓는 운세입니다.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 챙기기가 우선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쉬어가도록 하세요. 올해는 욕심은 금물이세요. 호랑이띠 분들은 경자년에 그렇게 좋다 볼 수는 없어요. 초반부터도 답답할 수 있고 좀 그렇지만 안 좋은 거는 내가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또 한 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